반갑습니다. 제주도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바이오가드 하신 지 얼마 됐죠? 이제 약한 2년 정도, 2년 1년 정도, 반 정도에서 1년 2년 정도 반. 돼서 한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되게 젊어 보이는데 몇 살? 네, 올해 32살. 그러면 20대 때도 코를 꽤 많이 골았었겠는데? 네, 어릴 때부터 코를 좀 많이 골았었던 편입니다. 그러면 뭐 했었어요? 그 바이오가드 하기 전에는? 수술도 받아봤고, 어디? 그리고 무슨 수술 했어요? 그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했고, 편도 쪽이죠? 네, 그게 제거 수술을 받았었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재발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양압기를 사용하다가, 이 젊은 나이에 양압기를 네, 너무 쓰라고. 불편해서 다른 방안을 이제 강구하고 있다가, 바이오카드 이 제품을 알게 되어서 그럼 양압기는 얼마나 써보셨어요? 양압기는 횟수로는 거의 6년에서 7년 정도 쓴 그렇게 오래 것 썼어요? 같아요. 네. 고생 많았네. 양압기를 그렇게 오래 썼고, 그러면은, 바이오가드를 한 2년 정도 썼고, 어때? 비교를 해본다면 어때요? 아무래도 바이오가드 같은 경우는 착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바로 이제 끼고 자기만 하면 거의 되는, 신발 신는 거나 비슷하죠, 예, 그냥. 그런 정도의 그거면 되니까, 아무래도 착용하는 면에서 좀더 제가 귀찮음이나 그런 부분은 덜 느끼는 것 같고, 양압기는 아무래도 이제 세정이나 그런 것도 좀더 기계도 세정을 해줘야 되고, 호스도 세정해줘야 되고, 마스크도 마스크에다가 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유, 얘는 이 자체만 적당히 그냥 알약 하나 예, 담가놓으면 알약 담궈놓은 끝이니까. 다음에 칫솔로 조금만 양치할 때쯤 같이 이제 씻는 기분으로 씻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그 불편하지 않아요. 칫솔로 안 닦아도 돼요. 그 알약 쓰면 그 정도로 간편해요. 네. 그러면 가장 차이 나는 거는 관리, 뭐 이런 편리성, 그런 거였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땠어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양압기를 끼고 잤을 때나 바이오가드를 끼고 잤을 때나 크게 이제 숙면을 하게 된다는, 그런 안 끼고 잤을 때보다 훨씬 더 숙면을 하게 된다는 느낌이 많이 그쵸. 들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 예, 일어났을 때 주간에 이제 안 끼고 자면은 좀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끼고 잔 날에는 아무래도 똑같이 잤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이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압기나 바이오가드나 네. 비슷한 효능감은 느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괜찮네요. 네. 혹시 사용하시면서 불편감을 못 느꼈어요? 치아 쪽에는 크게 뭐 부담이 온다라고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조금 끼인 쪽 근처에 근육이 좀 이렇게 당기는, 턱관절 네, 있지. 턱관절 쪽을 밤새 비롯해서, 땡기고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당기기 때문에 좀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점이 마사지 있어요. 잘해. 네. 지금 점검을 해보니까 아래턱을 초기에 세팅한 것보다 한 3.5mm 정도 더 내밀었어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더 내밀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씩 당겨가면서 하루씩 이렇게 잡으면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지금 정도까지 했었을 때가 가장 좀푹 자는 그 세팅치가 된것 같아서, 그게 예. 턱을 내미는 이유는 혀가 그만큼 뒤로 처지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였는데, TPU, 요 혀를 올려주는 네. 요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예. 어때요? 개조를 하신, 보완하신 점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더 턱에 무리도 덜 가고 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래턱은 뒤로 다시 뒤로 밀어줄 거고, 앞으로 안 빼고, 네. 그다음에 혀를 받쳐주면 이제 턱에도 전혀 부담 없고 네. 효과는 더 좋아지고.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